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 더 센서 수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부 정부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에게 벌금 400만원, 징역 최대 5년형에 처한다라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법률에 대하여 반대 세력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이전에 반대파를 수청하기 위한 법률안을 여러 통과한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반전 여론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피의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강제 러시아 이주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납치하거나 강제 이주시킨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옮긴 뒤 그 이후 벨라루스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를 수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벨라루스나 극동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벨라루스에서만 강제 이주가 확인된 수만 2,150명입니다. 2023년 가을까지는 3,000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외교위원회는 어린이를 납치 및 강제 이주한 것에 대하여 범죄로 결론짓고 6월 초에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크림대교가 당분간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보급에도 지장이 생겼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크림대교의 한 경관을 러시아 방향으로 일방 통행한다고 밝혔고 9월 15일에 수리를 조금하여 2차선 통행으로 11월에는 교량 전체의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아예 크림대교 자체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60km 길이의 도로를 재건하고 이때까지 생겼던 교통체증과 물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에게 가는 보급량도 줄었는데 철도가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는 있지만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보급 차량들이 크림대교를 우회해 러시아가 점령한 회랑 지역의 고속도로로 이동 중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사정권 아닙니다. 러시아는 또한 크림대교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복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있는 항구를 공격하였으며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근처에 총 7만 톤의 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연료 저장시설을 파괴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러시아의 칼리브르 미사일 6기와 샤이드 드론 31기를 격추했지만 모두를 요격하는 데는 실패해 주요 곡물함과 연료 탱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와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7월 18일에는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한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형벌부대는 스바토베 북서쪽 16km 지점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러시아 제6 제병 연합군은 쿠판스크 방향으로 쿠판스크 북서쪽 11km 지점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스바토베에서도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는데 성공하여 일부 영토를 함락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예비 전력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가 이 전선에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크리미나 남쪽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크리미나 남쪽 8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리미나 서쪽 승림 지역을 통해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방향으로 진영군을 이전하고 있는데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쿠판스크로 집중되게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점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분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쿠판스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세에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이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진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벌부대도 활동하고 있다 보니 사기가 그리 높지도 않은 편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3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바흐무트 북쪽에서도 탈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대부분의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바흐무트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치며 바흐무트 남쪽에서 일부 영토를 재함락시켰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14km 근처입니다. 다만 우세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군이다 보니까 다섯 곳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실패한 모습입니다. 현재 고지를 거의 다 점령하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꽤나 당황한 모습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판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세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남서쪽 외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를 함락시킨 데 성공하고 진격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린카 동쪽의 광산 근처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북서쪽 외곽도 진격하는 데 성공했죠. 이들은 기갑부대를 선두에 두고 진격을 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는 데도 성공하였고 광산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꽤나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으로 9km 지점에서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15km 지점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고 있긴 하지만요, 일부 지역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키브 방향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키브 남동쪽 9에서 13km 지점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 제58 제병연합군이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보급품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가 해임된 이반 포포프 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부당하게 해임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복을 최대한 많이 받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